됐어. 뭐 신경 쓸 거 없이 이제 끝났어, 끝났어. 내가 할 도리 다 했는데 뭐. 다 아무 데서나 하하 그리고 해픈 개집에. 대표님,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겼는데요. 그 뭔데? 송미령 선생님 말입니다. 송 선생님 왜? 저번에 덮었던 그거 말이에요. 그분 과거 루머요. 과거 뭐? 증권가 찌라시에서 또 그 얘기가 뜨는 모양이에요. 예전에 낳은 딸이 있다는 둥, 과거가 위조됐다는 둥. 뭐라고?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이러네요. 아무래도 누가 추적기사라도 쓰는 모양이에요. 어떡하죠? 황 팀장 어딨어? 원하시는 게 뭡니까, 박 기자? 원하는 거라뇨? 저 그런 거 없는데요. 박 기자님, 저 뭐든지 다 할게요.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.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. 이러지 마세요. 저 그런 거 노리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.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굴어요? 무슨 억까심정으로 이러시는 거예요? 아니, 박 기자님, 사람 하나 매장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? 예? 아니, 잠깐만요, 박 기자님. 예, 대표님. 예, 예. 아, 죄송합니다. 약속이 있어서요. 아, 잠깐만요. 박 기자님! 박 기자님! 잠깐만요, 박 기자님! 아이고, 아이고,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예, 어머니. 송미령이 집이 어디냐? 네? 말해보라고. 어디냐고? 아니, 찾아가시게요. 아이, 보소. 말 좀 물읍시다. 아, 예. 이 근처에 송미령 씨가 산다 하는 혹시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? 어디 가셨나? 예, 천아버지. 형수님, 혹시 어머니 집에 계세요? 아니요, 저 방금까지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. 큰일 났네 이거. 저 아무래도 어머님이 지금 경숙이를 찾아간 것 같은데요. 예? 손님 오셨는데요. 누구? 순신 씨 할머님이시라고. 경숙이니 오랜만이다. 잘해놓고 사네. 집이 좋구나. 일단 앉으시죠. 아주머니 퇴근하세요. 네.